벽화 이야기. 이 시간에는 원효와 의상에 대한 얽혀 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절에 가면 이런 쪽에 그림이 있습니다. 두 스님이 나란히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, 이 내용은 원효와 의상 대사의 그 대담 내용입니다.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도를 깨친 원효 대사는 설악산 신흥사에 살았고, 의상 대사는 양양 낙산사터에 토굴을 짓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원효 대사가 함께 공부했던 의상 대사를 찾아 낙산사로 갔습니다.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법담을 나누고 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원효대사는 먼 길을 오니라고 시장기가 드는지라 밥을 주지 않나 은근히 기다리는데도 의상대사는 전혀 식사 준비를 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빈 바루대를 상부에 올려놓고 눈을 딱 감고 정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. 이상하게 생각한 원효대사가 그도 눈을 딱 감고 관해 보니 의상이 천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천공이란 말은 하늘의 공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. 인간 세상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사들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를 안 원효대사가 도수를 부려 동서남북 사방의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식사가 오지 않아 의상이 다시 관해 보니 원효께서 하늘 문을 막은 것이었습니다. 이를 안 원효대사가 의상을 보고, 동생, 인간 세상에 살면서는 천공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요. 인간 세상에 살면 인간이 먹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. 라고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. 의상을 그 말을 듣고, 형님, 잘못했습니다. 라고 정중히 사과를 하였습니다. 그러자 원효는 다시, 이곳에는 우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할 것이요. 그러니 내가 여기 온 기념으로 우물을 하나 파드릴 더니 앞으로는 그 우물 물로 밥을 지어서 드시도록 하시오 하면서 짓고 온 지팡이를 높이 던지니 그 지팡이가 멀리 날라가 꽂히는 곳에 과연 우물이 하나 생겨났다고 합니다. 그때 원효가 팠다는 그 전설의 우물이 아직도 낙산사 옆에 있다고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